여러분, 저는 지금 초리마을 한 작은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요, 이 마을에서 지금 뭔가 수상한 움직임에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잔입 취재, 단독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따라오세요. 얘들아, 너희 어디 가는 거니? 썰매 타러 가요! 썰매 같이 가자! 와! 썰매, 썰매! 겨울왕국 무주에서 벌어진 기분 좋은 소란. 각종 놀거리에 몸이 신나고 따뜻한 인심의 마음도 뺏기고 겨울 제대로 즐기러 무주 초리마을로 떠나볼까요? 와,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 마을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마을이 오늘 아주 축제 분위기가 아주 흘러넘치는데요. 일단 이장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어디 계세요? 이장님! 이장님이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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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노시는 거 아니에요? 아, 동심이 한번 빠져보려고. 아니, 이장님. 네. 그나저나 이렇게 초리마을이 오늘 왜 이렇게 시끌벅적한가요? 주에서 주최하는 마을로 가는 축제 일환으로서 초리 꽁꽁놀이 축제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작은 축제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했는데요. 그 정성이 닿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아가씨, 동심이 한번 빠져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썰매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썰매부터! 썰매 타러 가시죠! 출발! 오! 오, 재밌다! 야! 드리프트! 봤죠? 야, 진짜 이 얼음에서 느끼는 요 스릴 만점. 역시 겨울에밖에 요걸 못 즐기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감독님 따라와봐요. 감독님 나부터 간다. 요호! 안녕. 더 빨라. 아, 나 따라오지 마요. 나 놀 거라고. 저 놀 거예요. 따라오지 마세요. 야하! 혼자 온 저와 달리 가족 단위로 즐기러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야,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족분들끼리 함께 나오셨나 봐요. 예. 어때요? 옛날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와, 우리 아버님은요? 아, 저는 어릴 때 선수였죠. 썰매 선수였죠. 타보니까 어땠어요? 탈 때 막 옆으로 막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재밌었죠? 네. 밀어주고 끌어주고 어떻게 타도 참 재밌는 얼음 썰매. 더 재밌게 즐길 수 없을까요? 진정한 썰매 강자를 가려라. 초리마을배 썰매 타기 대회가 시작됩니다. 자, 초리마을에서 펼쳐지는 꽁꽁 얼음 썰매 대회. 아주 오늘 빅매치입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이 나무 썰매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1번 트랙은 나무 썰매입니다. 근데 2번 트랙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떤 썰매인가요? 아, 지금 대야 썰매라고 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 리어커. 예를 들어서 소똥을 담는 그 리어커 말씀하신 거죠? 요렇게도 변신을 했네요. 놀랍습니다. 준비하시고 각오 한마디. 화이팅! 준비하시고 출발! 자, 여러분 지금 출발과 동시에 우리 선수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오,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번 선수 어디 가요? 그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오, 안 됩니다. 경기장을 이탈한 2번 선수 덕에 아쉽게 경기 종료. 한편 축제장 입구에서는 색다른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여보지만 마음 같지 않은데요. 그때 물고기를 단숨에 제압한 용감한 아이가 있었으니. 그럼 어떤 거 체험한 거예요? 송어 잡기 체험이요. 송어 잡았어요? 이야, 잡았다! 아니, 느낌이 어땠어요? 느낌 재밌어. 약간 좀 말랑말랑하고 부끄러웠어요. 너무 잘했어요! 힘을 뺐으면 채울 시간. 허기를 달래줄 맛있는 음식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야, 떡볶이도 있고. 이것도 맛있겠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떡국. 떡국이요? 아, 잠시만요. 저 지금 떡국은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거 아시잖아요. 나이만 막 늘어간다는 거. 그 저 오늘 떡국 먹고 싶지 않은데. 아, 우리 건 틀려. 나이와 관계없어.
그래요? 아로니아가 들어가가지고 네. 맛이 끝내줘요. 그럼 네. 건강식이네 어머니. 그러면 한 그릇 푸짐하게 주세요. 예, 많이 잡숴요. 네. 많이 드릴게.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아로니아를 넣은 떡국. 빛깔이 예술이죠. 오, 너무 좋다. 아니, 사실은요 제가 떡국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떡국에 아로니아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맛만 볼게요. 정말 조금 맛만 보는 거예요. 자, 맛만 볼게요. 배불러. 아니 맛만 본다는 건데 언제 이렇게 다 비운 거예요? 누가 제 거 먹은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맛있다. 아 배불러. 아 배부르니까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이제 또 놀러 가요. 아구 배불러. 아구 배불러.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잘 먹었다. 아 배불러. 아. 아니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났는데? 어! 와 아니 우리 친구들 여기서 안에서 뭐해요? 라면 끓여 먹어요. 반합에다가 누나가 일단 면이 익었나 안 익었나 먹어볼게요. 너무 잘 먹었네! 빨리 덜어주세요. 배고파요. 점심으로 떡국 먹지 않았니? 안 네. 먹었어요. 먹었잖아. 나 너 얼굴 봤어.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먹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추억의 간식도 총집합. 아, 뜨거! 아, 뜨거! 자자자! 와, 좋네요. 여러분, 맛있게 익었습니다. 오, 맛있다. 아이들에겐 최고의 겨울 놀이터가 되고 어른들에겐 동심을 되돌려주는 축제. 소리마을 축제는 2월 25일까지 이어지니까요. 늦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놀면 재미가 두 배 되는 꽁꽁 놀이 축제. 소리마을 축제!